지역사회와 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고민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푸른 사랑의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 제2이야기인데요.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산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카페 제2. 이 카페는 고덕동의 작은 교토로 불리는 말차 전문점입니다. 복음은 다양한 형태로 이웃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 푸른 사랑의 교회는 카페 제2를 열고 지역 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해 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카페에서 주최하는 산타 프로젝트. 우리 모두가 산타가 돼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자는 취지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습니다. 산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첫 번째로 바라는 것은 이 수많은 산타가 등장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따뜻한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산타 프로젝트를 단순하게 후원금 전달하는 그런 행사로 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기부 행사다. 기부 물품들과 후원금이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지난 2019년 산타 프로젝트를 통해 모은 첫 번째 후원금 173만 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2021년에는 5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카페 한 켠에 모인 기부 물품들과 기부자들의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산타 프로젝트의 특징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카페의 일반 고객들도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도와 모은 용돈을 기부금으로 갖고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기부금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모은 용돈을 자기자금 통해서 준비했어요.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도 늘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던 카페 제이. 산타 프로젝트 기부자들 중에는 과거 도움을 받았던 기부자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임산부는 하루에 한 잔의 무료 음료 서비스를 해요. 그런데 산모였을 때 우리 카페에서 매일 같이 오면서 이렇게 무료 서비스 음료 받고 또 너무 행복하게 태교하시고 나중에 출산하시고 그 아이 이름으로 또 기부를 하세요. 그런 그 후원금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올해 말까지 모은 후원금과 물품들은 지자체와 협의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차상위 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카페제이는 산타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부 행사가 아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산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이웃의 어떤 아픔과 외로움과 그런 괴로움들을 우리가 함께 할게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리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힘을 내보세요 라고 주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도 그렇게 산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실질적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